네, 이번에는 드디어 MDP, Macro Decision Process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제 강의 자료를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키워드가 뭐 마커브 체인도 좋고 또는 마커브 체인에 있는 리워드니까 MRP에서 패시브한 비헤이비어에 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패시브하다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뭐 MRP라고 하겠습니다. MRP에서 이제 마커브 체인에서 리워드가 있는 것에서 그 시퀀스 또는 에피소드를 생성을 해야 되죠. 생성은 그것은 패시브한 겁니다. 어떤 그 이니셜 스테이트 initial probability는 아니면 initial state가 주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transition을 p에 를 참조해서 이제 transition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성된 sample episode에 관해서 저희가 그 return을 계산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평균이 그에 대한 개념이 value function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decision이 들어가니까 뭔가 어떤 여기서는 MRP의 decision이 추가 또는 여기서는 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ction이 더 추가됨으로써 MDP라는 것이 이제 MDP를 정의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최종 그 MDP는 MRP의 action이 들어가 있다. 뭐 action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action 또는 decision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state S에 있었어요. S에 있고, 다양한 S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여러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 중에서 A를 선택을 해서 제가 S에서 A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 이두 개가 주어졌을 때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뭔가가 확률이 주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음 스테이트로 트랜짓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S에서 제가 뭐 어떤 A라는 행렬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S'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컴팩트하게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피셜하게 그 데피니션은 이제 이런 A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MRP랑 동일한데 스테이트가 있고 P가 스테이트 트랜지 프로버빌리티가 있는데 그 액션 셋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스테이트에서 이제 가는 그것에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제 A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T일 때 S가 T 플러스 S'로 가는 건데 T일 때 어떠한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probability가 바뀔 수도 있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확률이라는 것이 트랜지션하는 확률이 제가 T 시간에 S라는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행동을 함으로써 S'이라는 다음 T 플러스 1 타임 인스턴스에 갈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조합이 많아지는 겁니다. 많은 액션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모두 다른 서로 P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워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S에도 디펜던트 하지 기분이지만 A 어떤 액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리워드가 바뀔 수가 있겠죠. 아이디얼하게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액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트에만 디펜던트 한 리워드로 보통은 많은 문제에서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뭐 여기에 A가 없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제너럴한 표현인 거죠. 아니면 A에 상관없이 리워드가 같은 거니까.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MDP에서 이렇게 설정된 그 마커브 체인을 environment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뭐 갑자기 또 environment는 무엇이냐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요렇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커브 MDP라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이 볼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럼 무엇이냐? 이제 environment라는 것이 마커브 체인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다음 스테이트 여기 어떤 S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스테이트 S로 뭐 예를 들어서 S가 있고 리워드가 있으면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말하면 나 아니면 로봇, 뭐 스테이트를 옮겨 다닐 수 있는 어떤 에이전트 또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A라는 액션을 하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하겠죠. 그러면 또 environment의 S'이라는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 MDP에서는 에이전트 또는 environment 이렇게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액션을 취하면 다른 P에 바뀔 것이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리워드라든지 다음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 확률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패시브한 것이 아니라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제가 에이전트나 또는 그 주체가 어떠한 액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인바이먼트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인바이먼트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꿀 수 있게 되는. 지금 기존까지는 MRP까지는 에이전트가 없었습니다. 인바이먼트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했었어요. 패시브. 예. 그렇지만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취할 수 있음으로써 인바이먼트와 인터랙션을 할수 있게 되고 인바이먼트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하면 어떤 디시전을 내릴지 어떤 팔러시를 내릴지 이것이 다 디시전, 팔러시, 액션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들 그 강화학습 또는 뭐 MDP에서 뭐 자주 볼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떠한 이면의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보면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니까 뭐 디스카운트 팩트가 있고 액션이 스테이트마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마다 모든 액션이 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eft, right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리워드는 뭐 그전이랑 보면 S1에 있으면 1 그리고 뭐 리워드는 동일합니다. 기존의 리워드랑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여기에서 제가 보면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왼쪽으로 가면 그 자리에 있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디터미니스틱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이제 액션을 취함으로써 여기에서 만약 왼쪽을 취하면 S1으로 가게 되고 그럴 때는 플러스 1을 받지만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 S3로 가고 마이너스 1이라는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가 1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스테이트에 어사인을 하고 리워드에 관해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뭐그 자리에 뭐 그러면 여기 있으면서 가면 마이너스 1로 받는 그 리워드를 받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에 가면 10을 받고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것은 스테이트와 액션에 주어져 있을 때 리워드인 것이고 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A의 인디펜던트하게 리워드를 기존에 저희가 MRP에서 했던 것처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 지금 이것은 보면 왼쪽에서 가요. 만약에 이것이 액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액션입니다. 그러면 S에서 R이라는 행동, 액션을 취하거나 S에서 L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S'으로 가는 것에 대한 행렬은 보면 여기는 제목에 보면 디터미니스틱 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 S1에 있으면서 왼쪽을 선택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패스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다 0이 되겠죠. 갈 수가 없죠. 어디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2에서 left를 하면 무조건 S1으로 가는 거죠. 됐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S3에서 레프트를 선택하면 S3에서 S2로 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다 1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같은 스테이트에도 R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서 R로 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DP에 대한 것, 그리고 액션에 따라서 P, 지금 이걸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좀, 여기가 다 0인 것이 좀,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스테이트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로 하고, 그 다음 여기를 1로 하고,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터미니스틱한 것과 스토캐스틱한 것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좀그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릿 이런 격자가 있는 세상에 있는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래로 가라, 사우스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우스로 가면 제가 내린 액션 또는 커맨드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면 디터미니스틱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스토캐스틱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커맨드를 내렸어요. 아래로 가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아래로 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0.1%, 0.1% 이런 언서튼티가 여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맨드를 뭐 미스 커맨드를 내릴 때실 운전자가 뭐 로봇이 뭐 작동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커맨드를 갈 때에 어떤 노이즈가 껴서 잘못이 그것을 그냥 통틀어서 이러한 확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가라고 했지만 80%로 아래로 가겠지만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코프 그에 대한 그 마코브 체인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스토캐스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불을 피해야 되는 것이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이라고 하면 디터미니스틱 하면 뭐 디터미니스틱 하면 이렇게 여기 왔고 이렇게 가라는 명령만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없겠죠? 그런데 스토캐스틱한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른 명령을 내렸으면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러한 언설텐티가 있는 인바이먼트 상황에서 베스트한 커맨드는 무엇인가, 베스트한 액션은 무엇인가 고민스럽죠. 이런 분명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푸는 것이 MDP 프레임워크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한 커맨드라는 것은 그 시키는 대로 그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 시스템이 그렇게 동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언설턴티라든지 노이즈라든지 뭐 에러가 있다든지 뭐 시스템이 릴라이블 하지 않는 뭐 다양한 이유에서 어떤 스토캐스틱한 비헤비어를 할수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한 액션과 베스트한 팔러시는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는 것이 MDP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환경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마코브 체인 또는 마코브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액션에 따라서 P가 바뀌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노테이션이 좀 바뀌었는데 실제는 이제 저희가 요런 노테이션으로 썼습니다. Transition Problem Matrix에서 A라는 액션 뭐또 여기서도 요렇게 노테이션을 쓰면 앞으로는 요 노테이션을 쓰지 않도록 요렇게만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스테이트가 두 개가 있고 보면 여기에서 레전드가 있는데 요 예시를 들면 1이라는 액션을 취하고, A라는 액션을 취하고, P라는 probability를 가지고 리워드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첫번 1인 스테이트에서 1이라는 액션을 취하면 0.7의 확률로 그 자리에 다시 있는데 그때 리워드를 6을 받는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스테이트 첫 번째 S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2라는 액션을 취하면 90%의 확률로 그 자리에 있고
10이 됩니다. 10의 리워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다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1, S2, S1, S2라고 해서. 그래서 액션이 만약 1인 경우에 두 액션이 양쪽에서 다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이 여기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로 0.3%로 0.7%로 갔죠. 그리고 그러면 다 됐고 S2에서 1의 액션을 취하면 1이 있고 1이 있으니까 이렇게 0.4, 그 다음 그 자리에 0.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마다 스테이트와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예시를 한번 드는 거고, 그래서 A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보면 0.7, 0.3, 0.7, 0.3, 0.4, 0.6이 되고, 뭐 그때 P2는 또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6, 마이너스 5, 7, 12.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테이트와 액션 1을 취했을 때 리워드, 2를 취했을 때 리워드가 각각 이렇게 다 표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너럴하게는 이거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액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지만 이제는 액션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 각각이 다 정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리워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좀 재밌는 이제 예제인데, 이제 뭐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컴퍼니를 운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심플리파이드 마커브 체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MDP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각각의 스테이트, 여러분들 액션은 뭐냐면 광고를 할 건지 아니면 광고를 하지 않고 돈을 세이브 할 건지에 대한 두 가지 액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돈이 없고 푸어하거나 또는 위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논하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넌 또는 페이머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심플리파이드된 경우입니다. 푸어하고 언논할 수 있고 푸어하고 페이머스 할수 있고 리치하고 언논할 수 있고 리치하고 페이머스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가 여러분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광고를 할지 하지 않고 돈을 세이브 할지를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문제 상황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보면 이제 그리고 리워드는 스테이트에 여기서는 리워드를 그래서 이 경우에 00이지만 위치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돈을 많이 버는 걸 위치한 게 목적입니다. 이것이 언논하거나 페이머스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다 위치한 경우에는 플러스 10의 리워드를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목적 골은 명확합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면 지금 한번 쭉 보죠. 복잡해지니까 A라는 것은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를 하면 돈을 쓰는 거니까 푸어한 상태에서 위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푸어해지는데 확률이 반반이에요.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해지지 않거나 유명해지거나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푸어하고 페이머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광고를 하지 않고 돈을 세이브하면 당연히 푸어했으니까 돈을 안 썼으니 그대로 푸어한 거고 페이머스해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광고를 홍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1이라는 확률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 다음 왠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유명하다고 하죠. 그러면 광고를 하면 돈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푸어하겠죠. 원래 famous 했으니까 famous 한 거죠. 근데 광고를 하지 않고 S라는 옵션을 취하면 돈을 아끼는 거니까 푸어한 경우에서 famous 했는데 광고를 하지 않아서 다시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푸어하고 언논해지거나 또는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원래 페이머스 했는데 돈이 세이빙을 함으로써 위치해질 수 있는 경우 확률도 반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가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렇게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뭐 너무나 뭐그 아이디얼하게 심플리파이 된 거지만 위치하고 알려지지 않았죠. 그랬을 때는 세이빙을 하면 여전히 위치할 수 있고 근데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액션 안 했으니까 이제 그 물건이 안 팔려서 포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광고를 하면 돈을 쓰는 거니까 둘다 포해집니다. 그런데 광고를 했기 때문에 페이머스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페이머스한 경우에 세이빙을 하면 그 돈을 안 썼으니까 그대로 위치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안 했으니까 언론으로 갈수 있고 반대로 광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쓰는 거니까 유명하지만 푸어하게 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예시에서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 스테이트가 있고 거기에 액션에 따라서 다른 지금 이거는 다르게 다 정의가 되었죠. 그 대신 리워드는 S에만 정의가 되었습니다. A에 인디펜던트하게 뭐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 제너럴 하긴 요렇게인데 요 경우에는 요렇게 썼다는 거 한번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제가 궁극적으로 한번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 스테이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면 각각 스테이트에서 S와 A 중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오버롤하게 스타트업 컴퍼니의 지금 맥시멈 리워드를 리턴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팔러시 그것에 대한 액션 그리고 각각 스테이트마다의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팔러시라고 합니다. 그 팔러시가 옵티멀한 팔러시 아니면 내가 원하는 팔러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제가 MDP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팔러시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스테이트마다 액션을 취하는 그 매핑이죠. 그러니까 S가 있으면 특정 A를 찾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파이라는 제가 그 스테이트에서 이니셜 프로버빌리티를 파이로도 썼었는데 여기서는 또 팔러시를 또 파이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노테이션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우에는 파이가 그러니까 혼동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팔러시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각각 스테이트의 팔러시를 제가 정해줄 수도 있고 또는 옵티멀한 팔러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팔러시 1, 팔러시 2 이건 뭐냐면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이러한 액션을 하겠다고 이게 옵티멀한지 안 한지와 상관없이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애드버타이즈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팔러시예요. 뭐 이게 제가 좋은 팔러시인지 나쁜 팔러시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가 픽스가 되면 이제는 이런 자 보시 이건 뭡니까? 이거는 MRP입니다. MRP. 왜냐하면 액션이 픽스가 됐으니까 이제 액션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고 여기 있으면 2분의 1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MRP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MDP에서 다양한 스테이트마다 다양한 액션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X 있을 때그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하겠다고 하는 매핑을 팔러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 푸어하고 언론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이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당하는 액션을 어사인을 해주면 그것이 해당하는 것이 팔러시가 되겠고 그러면 MDP 문제는 이퀴벌런트하게 MRP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팔러시는 역시 같은 이야기이고, 모든
모든 팔러시가 모든 에이전트의 비헤비어를 완전히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터미니스틱 할 수도 있고 스토캐스틱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이 스테이트에 있으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라는 액션. 그러니까 그런 팔러시가 정해졌다고 하죠. 디터미니스틱 하면 그렇게 움직일 테고 스토캐스틱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스토캐스틱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더 리얼리스틱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만약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여기서 매핑이라고 하였는데 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 스테이트가 있고 내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액션을 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팔러시라는 것이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A라는 것은 어떻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라라고 디터미니스틱하게 팔러시를 매핑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의 어떤 그 언서티티가 P 매트릭스가 있다는 것하고 다른 의미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얘기해 여기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 팔러시가 여기로 가게 하는 팔러시가 예를 들어서 0.7%의 확률로 이 액션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0.2%로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더 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를 0.1로 액션을 선택하여라도 팔러시가 될수 있겠죠. 팔러시 자체를 확률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팔러시가를 제가 택할 수 있고 그것을 확률로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제너럴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액션에 관해서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어사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랑 지금 이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MDP라는 것은 커런트한 현재의 스테이트에만 디펜던트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커비안 프로세스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스테이트에서의 액션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하나의 액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파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왔던 다른 스테이트에서 왔던 여기 왔을 때의 액션은 여기에서만 따지면 됩니다. 히스토리컬한 패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을 할때 마커비안 프로퍼티를 가정한 마커브 체인 또는 마커브 프로세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팔러시는 스테이셔너리 합니다. 같은 이야기, 이두 개가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스테이트만 오면 무조건 그 액션을 취할 거니까.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 합니다. 어떠한 이 스테이트에 있는 시간에 따라서 액션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팔러시가 스테이셔너리한 팔러시가 궁극적으로는 MDP 문제에서는 옵티멀하다는 것을 추후에 증명을 할 수, 제가 보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보이는 이런 팔러시들이 옵티멀한 솔루션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한 팔러시가 옵티멀하다는 것. 뭐이 얘기는 뭐 지금은 당장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예,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언급을 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고 이렇게 또 쓰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라는 팔러시 아래에서 파이가 정해지면 이제는 그 MDP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MRP죠. MRP 또는 그냥 리워드를 생각하지 않고 트랜지션만 생각을 하면 MP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블럼 매트릭스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표시는 뭐냐면 파이라는 팔러시라는 것은 모든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랑, 룩업 테이블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MDP에서 팔러시가 있으면 이것은 마커브 프로세스와 같고 리워드를 생각하면 MRP와 같아집니다. 그렇죠? 팔러시가 있게 됨으로써 액션에 대한 그 액션을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트랜지션으로는 MP와 같은 것이고 리워드 관점에서는 MRP와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MDP 문제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은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액션 뭐그 스테이트마다 액션이 있다고 했죠. 뭐 왼쪽 오른쪽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액션들이 있을 수. 도대체 팔러시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많은 경우 중에서 베스트한 것은 또는 두 개의 팔러시가 있을 때 서로가 어느 팔러시가 더 좋은지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무수히 많은 파서블한 팔러시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또는 옵티멀한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사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거겠죠.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답해 줄수 있는 것이 MDP에서의 그 옵티멀한 그 디시전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팔러시가 얼마나 많으냐, 각 스테이트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할수 있고 뭐 여기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질문은 이거 중에서 위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지금 세 가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베스트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차원에서 어떤 그리드 월드라는 앞으로 이제 이런 단어들을 MDP 또는 강화학습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아주 뭐 유명한 예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닐 때 이런 격자를 움직일 텐데 액션이 이렇게 위로, 좌우, 아래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보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로 도달을 하는 것이 어떤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도식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가능한 파서블한 팔러시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전부 다네 가지 방향으로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가라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가라는 거고, 이렇게 가라는 거고, 지금 그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트에 하나의 액션이 이렇게 어사인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처럼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아래로 가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이제 뭐 보면은 뭐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액션을 50%의 확률로 액션으로 이렇게 또는 50% 액션으로는 아래쪽으로 가라고 제가 이런 확률로 액션에 대한 팔러시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액션을 확률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두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